이번에 후보자 TV 토론회 소식입니다. 먼저 중구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중구는 선거인구가 하한선에 못 미쳐 성동구 일부 지역과 통합됐는데요.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들은 인구 확충 방법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동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현재 중구의 인구는 내 외국인을 합쳐 13만 5천여 명. 20대 총선 인구 하한선인 14만에 미치지 못해 단독 선거구로 선거를 치르지 못합니다. 후보자들은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교육의 질을 상승시켜 인구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를 통하지 않고 서울시로부터 직접 도시계획 권한이라든지 또 자치구 예산 자율 권한을 얻어서 정말 서울이 들썩거릴 수 있는 그런 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종로와 중구를 정말 학교부터 새로운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다. 이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도심형 학교를 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또 이 학부모의 여러 가지 부담을 경감하는 뭐 방과 후 학습이든 돌봄 교실을 확대한다든 여러 가지 학교 시설의 유해 시설을 또 없애는 그런 일 등 이 학교 환경 개선과 학력 신장을 일으키는 일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폐쇄된 서울역 고가의 공원화를 두고는 기대와 우려의 상반된 시선을 나타냈습니다. 고가가 보행도로가 됐을 때 상권이 살아난다는 의견과 오히려 상권이 위축될 것이란 목소리입니다. 남대문 시장 가보면 상인들이 지금 울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5분이면 가던 길을 20분, 30분씩 걸려서 가기 때문입니다. 서울역 고가도로가 보행공원이 된다면 이 걸어서 남대문 시장을 찾을 수 있고 또 숭례문, 남산 등을 연계하면 사람과 돈이 좀 몰릴 수 있지 않을까. 이 밖에도 후보자들은 남산 고도 제한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 시대에 맞게, 지역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더 세분화된 특화시장과 지역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서울경기 케이블TV 서동철입니다.